내가 임팩을 힘을 한 어느 타이밍으로 임팩을 내가 임팩을 어느 타이밍에 힘을 이런 식으로 주겠다라는 거 이거 한번 이거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하시면 임팩이 정확히 들어가잖아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냐 깊이를 내가 고정을 하는 거예요. 예. 내가 이 볼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나가야 이렇게 한번 걸리고 어느 정도로 해야 밀려나가고 가지고 나가는 이 감을 익힌 다음에 서비스를 넣으시면 임팩트 정확하고 내가 조금 밀렸다 빨랐다 이거를 느끼시는 거예요. 아니지 지금 스크린 얘를 이런 전 방금 전에 덜컹 거는 임팩트를 펴서 나가야 돼 마켓이. 그러니까 임팩트를 쓰는 게 아니라 얘 옆까지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. 여기까지 코어가 지금 못 버티죠. 허리가 잡아놓고 딱 와가지고 치우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좋은 스윙을 가져가도 이거는 공이 들어갈 수 없죠. 들어가면 딱 발이 좋아야 된다는 게 잡 스윙 오픈을 루턴 오픈을 루턴 스탠드 루턴 여기서 옆까지는 내 두 발이 다 안정감 이렇게 버텨주는 모양이 나와야 진행이 되는 거지. 점프하니까. 이거는 좀 내가 이거는 잘 쓴 게 아니야. 그냥 맞히려고 내가 움직여서 뒤로 물러나거나 이런 마무리예요. 공은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잘 가져간들 이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는 거죠. 혹시 내가 보지 영상을 보잖아. 모으는 폼은 좋아요. 아시는 항상 공과 여기서 끝에서 되겠습니다. 그걸 한번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왜냐면 보면 이게 튕겨요 애들 스윙. 아. 왜냐면 여기까지 힘을 다 달리기는 했는데 도착했는데 멈춰요 그냥 진짜 나가자 가슴처럼 하나 갔냐? 얘를 인택해서 주면 멈출 수 있어. 지금 왜냐면 이미 여기서부터 감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. 그럼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땡큐볼이요 볼이 나만 세게 느껴지고. 아, 뭔지 알죠? 많이 그렇네요. 아, 임팩트가 강한 거는 내가 아무리 공을 때려 때린다 한데 이 왼쪽. 아, 이런 이거 들어간다 한데 근데 조금 와 이거 조금 방금 그냥 약간 쳤는데 왜 그래? 내가 레깅 들어가고 근데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서 하루에 좋은 재료 그걸 해봐야 자 상대가 센터에 섰어요. 자 발로 모여야 돼. 가운데로 가운데로 한 발 더 됐어요.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빼볼게요. 한 발 한 발 뻗어보세요. 자 한 발 발 나가면서 해볼게요. 자 이렇게 했는데 난간다 뭐 어떻게 될까 뒤에 봐보세요. 아웃 아웃이에요.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아웃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반대로 상대가 여기서 볼을 쳐요. 아니 너무 붙었어요. 위로 한 발. 자 거기가 센터로 두 발 더 한 발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저 오른쪽. 자 쉽게 설명하면요 처음에 있던 그 공간만큼 서로 이렇게 있는데 공간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. 더 이리로 와도 돼요. 더 센터로 와도 된다고. 자 거기서 서로 양팔 한 팔씩 뻗어보세요. 단순한 건데 그런 느낌에서 한 팔씩 우리라고 생각하고 그 공간만큼 서로 다니시는 거예요. 자 상대가 여기서 볼을 친다 그러면 이렇게 잘 봐보세요. 상대가 센터에 볼을 친다.
와야죠. 서로 가운데. 그렇죠. 이 정도까지 있어도 돼요. 멀어지면 걸리면 안 돼요. 자, 상대가 내가 이리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한 발. 여기는 두 발. 내가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돼요. 그리고 여기서 로비가 올라간다 그러면 뒤에 쪽에 있는 전이가 아니라 크로스랜드 스트로키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가기가 더 쉬워요. 아셨죠? 네.